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나누다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로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난 몇 시간 동안은 주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셨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영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기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별은 밤하늘의 그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 별이 아니라 천사들을 지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은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이 별은 우주 속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나 또는 욥기서 38장 7절 말씀 등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이 별들과 천사들은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20절을 보면은 네가 본 것과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이 일곱 별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앙겔로스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기보다는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에서 욥기 38장을 보게 되면은 욥기 38장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3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과 함께 대화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의 기초,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누가 놓았느냐. 그 다음에 5절에 도량법이 나오고, 이거는 치수, 측량, 척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초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창조의 영광과 관련해서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2장 4절에서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했을 때에 이것은 우주 속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천사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단 마귀 루시퍼죠.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는데 그를 추종하던 이와 같은 천사들, 쉽게 말해서 귀신들입니다. 이와 같은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합니까? 새별이다 이야기, 새벽별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너 아침의 아들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이여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명성이여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일자 써놨죠. 일자 요 나나주를 보게 되면은 새벽별 하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들어서 새별이다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7년대 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이와 같은 장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이와 같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이와 같은 천사들 즉 귀신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단이 자기를 쫓는 이와 같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하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용이 삼키려고 했던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 두 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것에서 이 말씀이 연관이 되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두 살 난 남자아이들, 죽이는 남자아이들 속에 분명 예수님이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남자, 두 살 난 남자 아이를 다 죽이게 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 18까지 읽어둘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이 뭡니까? 라마, 이 라마, 라마에서 유아 살육이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바로 이 라헬이 묻혀져 있는데, 무덤이, 지난번에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바로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가봤는데요. 바로 그 라헬이 묻힌 이 근처 그곳에서 라헬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아이를 잃은 이와 같은 부모들의 그의 무덤을 지날 때마다 통곡하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왜 거절합니까?
자식을 잃었으니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아래 어린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따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로마의 종이었고 헤롯의 앞잡이였습니다. 사단의 앞잡이였습니다. 이 사단의 앞잡이로서 헤롯은 악독한 악질적인 이와 같은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여기 장차 철장으로 온 나라를 다스릴 이와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이제 왕국시대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년왕국시대가 오면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그날일까요? 그리고 이제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고 천년이 다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날 때쯤에 잠시 동안 다시 한번 놓여서 이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을 꾀해서 이런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서 통치할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통해 구속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죠. 그분은 왕자가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초림과 성천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키려 하는 사탄의 이 위협 속에서도 탄생하시고 성천하셔서 사단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잡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우리 주님을 십자에 못 박고 죽였다고 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들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이에요. 교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 주님의 33년의 생애가 우리 주님의 33년의 생애 전체가 빠지고 초림과 성천만 나왔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주님께로 들림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빠졌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33년의 생애 교회 시대 다 빠진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성천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과 6절 사이에는 약 2000년이라고는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시대는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자들인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7년대 환란을 겪지 않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교회가 다 들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7년 동안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시면